가수 제시가 팬에게 사진을 요청받은 후 동행인으로부터 팬이 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사건이 많은 관심을 끌며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제시의 팬이 사진을 요청했다가 제시 일행에 의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압구정에서 한 팬이 제시에게 사진을 요청했으나 제시는 정중하게 거절했죠. 이후 제시의 일행 중 남성이 팬에게 영어로 욕설을 하며 제지했고 또 다른 남성이 팬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CTV 영상에서는 제시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겼으나 사건 직후 제시는 현장을 떠났죠.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제시를 근처 술집에서 발견했으나 가해자는 해당 술자리에 없어 피해자를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측은 가해자는 제시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제시의 프로듀서와 친분이 있는 중국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경찰은 가해자를 찾기 위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시의 지인인 프로듀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제시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폭행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며 입장을 밝혔죠. 제시는 팬분이 저에게 사진을 요청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정중히 거절했으며 그 순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 팬분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죠. 제시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입니다. 네티즌들은 제시가 가해자를 말렸다고는 하지만 왜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팬에게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시가 현장을 떠났다는 게 조금 무책임한 것 같아요. 제시가 모른다고는 하지만 동행인 관리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 사과는 했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사건 발생 직후 바로 입장을 밝혔어야죠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